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생기는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직장 내 근무 시간 선택제를 도입합니다. 하루 근무 시간을 절반 또는 4분의 3으로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한 후 민간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희분 기자입니다.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 육아를 택한 홍소희 씨. 이제는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제때 맞춰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하루 8시간의 직장 생활과 육아를 함께 하기엔 현실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사실 저는 출퇴근이 왕복 한 3시간 정도 걸렸고 배우자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배려를 해주셔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시기에는 좀 아이들이랑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에 집중할 시간을 주는 근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른바 0.5엔 0.75 잡입니다. 양육자가 0.5 잡을 선택하면 하루 8시간 근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0.75 잡을 선택하면 6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엔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과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 기업 중 20개 사를 선정해 시범 운영합니다. 경력이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인 출산, 육아 등을 위해서 시간 선택형 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퇴 시스템 도입비, 대행 업무 수당, 대체 인력 채용 시 추가 고용 장려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주 4일 근무, 6시간 단축 근무, 주 1일 재택 근무하는 4-6-1 육아응원 근무제도 함께 시행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한 후 시군과 민간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